자, 오늘부터 가스펠 프로젝트 제3권을 시작하겠습니다. 1번 가나안 정탐에 대해서 같이 외워보도록 합시다. 그들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내 삶을 두고 맹세하노라.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리니 너희 시체가 이 광야에 엎드려질 것이라. 예. 너희 중에서 20세 이상으로서 계수된 자 곧 나를 원망한 자 전부가 예 예 여분네의 아들 갈렙과 눈의 아들 여호수아 외에는 내가 맹세하여 너희에게 살게 하리라. 한 땅에 결단코 들어가지 못하리라. 민수기 14장 28절에서 30절 말씀 아멘. Yeah. 그들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을 내 삶은 두고 맹세하노라.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리니 너희 시체가 이 광야에 엎드려질 것이라. 예. Yeah. 너희 중에서 20세 이상으로서 계수된 자 곧 나를 원망한 자 전부가 예 yeah. 예. Yeah. 여분의 아들 갈렙과 눈의 아들 여호수아 외에는 내가 맹세하여 너희에게 살게 하리라. 한 땅에 결단코 들어가지 못하리라. 민수기 14장 28절에서 30절 말씀 아멘. 예. 누대에게 이르기를 여호와 말씀에 삶을 두고 맹세하노라.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리니 너희 시체가 이 광야에 엎드러질 것이라. 예. 너희 중에서 20세 이상으로서 계수된 자 곧 나를 원망한 자 전부가 예 예 여분의 아들 갈렙과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는 내가 맹세하여 너희에게 살게 하리라. 한 땅에 결단코 들어가지 못하리라. 민수기 14장 28절에서 30절 마지막엔 예. 그들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내 삶을 두고 맹세하노라.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리니 너희 시체가 이 광야에 엎드려질 것이라. 예. 너희 중에서 20세 이상으로서 계수된 자 곧 나를 원망한 자 전부가 예 예 여분네의 아들 갈렙과 눈의 아들 여호수아 외에는 내가 맹세하여 너희에게 살게 하리라. 한 땅에 결단코 들어가지 못하리라. 민수기 14장 28절에서 30절 말씀 아멘. 예. Yeah.